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조금 느슨한 비디오 한 편 볼 겁니다. 오랜만에 일본의 어떤 라이브 유튜브 채널로 유명한 더 퍼스트 테이크를 볼 건데 처음 보는 아티스트를 알아가는 차원에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시라프라고 이렇게 읽더라고요. 시라프의 이제 리액션 비디오가 될 것 같고 2018년도에 출시된 그의 곡인 루프의 라이브를 들어볼 겁니다. 저는 일단 재패니즈 R&B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제가 뭐 일본 힙합 리액션 비디오는 곧잘 찍어온 건 여러분들이 아실 테고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재패니즈 R&B는 그렇게 아는 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재패니즈 R&B는 크리스탈 K나 케미스트리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 그때 이후로 멈춰 있는데 이제는 좀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 비디오를 통해서 시라프라는 아티스트를 좀 찾아봤습니다. 어릴 때 스티비 원더와 알리샤 키스의 노래를 듣고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고 메이저 진출도 하지 않았지만 유튜브 조회수가 2천만이 넘는 곡이 바로 이 루프죠. 사랑하는 연인의 노래로 들리는 편안한 분위기의 노래지만 남자친구가 있는 그녀가 내 여자이기를 바라는 심정을 노래한 곡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한국에서도 조금 알려져 있어가지고 유튜브에는 이제 한국어 자막이 있는 비디오들도 가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어렵지 않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라프는 sing plus rap을 합쳐서 시라프라고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오리지널 곡을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뮤직비디오를 보고 왔거든요. 좀 재즈한 힙합이에요. 어떻게 보면 재즈 힙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진짜 그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카페에서 잘 어울리는 감미로운 힙합 음악이에요. 세련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완전 그냥 R&B 바이브로 깔아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편곡으로 또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은 랩 리액션 비디오만 많이 찍었다 보니까 좀 느슨하게 느슨한 마음을 가지고 좀 R&B 리액션 비디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라프라는 아티스트를 알아가는 차원에서 시작을 해봅니다. 시라프의 루프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Sopran 멜로디죠. 저는 재패니즈 R&B를 들으면 물론 흑인 가수들의 어떤 기교나 이런 느낌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도 저는 재패니즈 R&B만의 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테이스트가 전 있다고 생각해요. 야, 이 바이브는 거의 디안젤로 바이브인데? 브라운 슈거 바이브? 아, 좋다. 맥주 한 잔이 생각나는 음악이에요. 지금 들으니까. 야, 디안젤로 바이브야.
노래 가사가 랩처럼 이런 싱잉 랩 같은 바이브들이 있어서 좋아 또. 아우 소울프레예요 소울프레. 아, 이 편곡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원래 힙합이었잖아요 원곡이. 때로는 저 단촐한 편곡이 더 소울풀함을 느끼게 해주죠. 아 순간 이거 MTV 언플러그드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스타벅스 매장에서 바로 울려 퍼질 음악 같아. 가사 내용이 되게 순수함이 있으니까 이 곡 자체가 되게 소울풀하게 느껴진다. 오. 이거 클럽이었다면 아마 사람들 박수치고 휘슬 불렀을 거야 아마. 좋은데, 좋은데. 내 자신한테 칭찬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은 금요일 밤이거든요. 사무실에서 와서 보통 이제 다정 가까이 되면 제가 녹화를 할 시간이 오는데 오늘 아주 기가 막힌 선곡을 한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이런 바이브의 음악을 들으니까 다시 옛날 소울 음악들을 좀 찾아 들어야겠어요. 소울 음악을 막 엄청 즐겨 듣는 편은 아니었어요. 소울보다는 R&B를 좋아했는데 그래도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아티스트들은 디안젤로나 질스카 같은 아티스트였거든요. 이 편곡 자체가 그런 아티스트들이 연상케 하는 편곡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게다가 날이 날이에요. 또 이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이 밤 시간이 굉장히 그런 음악을 듣기에 굉장히 좀 소중한 시간이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오리지널 버전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지금 이 비디오를 보는 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상반된 느낌이 있으면서도 각자의 그 맛이 있어요. 오리지널은 진짜 말 그대로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재즈 힙합 같은 그런 바이브였다면 여기는 완전 소울이에요. 단촐한 건반 편곡이 엄청난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비슷한 얘기를 몇 번 다른 리액션 비디오에서 말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거야.
참 보면은 이 The First Take라는 컨텐츠 자체가 기획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그 퍼포먼스 자체도 뭔가 투머치 하지 않고 딱 깔끔하잖아요. 좋아 이런 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